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41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하다 백신 뒷전이었듯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 뒷전이었습니다. 밀집시설인 구치소는 코로나19 취약시설이라 특별히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밀집, 밀점, 밀폐의 산밀 특징이 강해 더더욱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에게 확진자 발견 전까지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접촉자 관리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허술한 방역관리로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부구치소 대량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합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